남도 민요예요. 진도 아리랑은 전라남도 진도군을 중심으로 그 일대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민요인데 이게 이제 2001년 10월 30일에 진도군의 향토 문화유산, 그러니까 무형 문화유산 제 1호로 지정된 그런 노래예요. 이 노래가. 그러니까는 전라도 사람이라면 이 진도 아리랑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것도 전라도 사람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진도 아리랑은, 그죠? 예. 그리고 이것도 저번에 이제 밀양 아리랑의 전설이 있었던 것처럼 진도 아리랑에도 전설이 있거든요. 근데 진도 아리랑 전설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예. 그거는 다음번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진도 아리랑에도 또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남도 민요는 우리 경기민요하고 목 쓰는 게 다르다 그랬죠? 네. 네. 우리 경기민요는 맑고 막 이렇게 깨끗하고 막 이렇게 이제 청아한 목소리로 이렇게 자기 목소리 있는 그 목소리 그대로 이렇게 했는데 남도민요는 이렇게 목을 좀 눌러서 해요. 이렇게. 우리 경기식으로 하면 아리아리랑 스리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도 이거 이런 이제 남도민요는 목을 눌러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남도 민요는 굵게 떨어지면서 굵게 떨어져 그러면서 이렇게 딱 꺾어주는 소리가 있어요. 아리랑 아라리가 니가 이렇게 딱 꺾어내리죠. 꺾어내리는 소리. 굵게 떨어지면서 꺾어내리는 소리. 뭐 이런 소리를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이게 남도 민요는 좀 남성적이면서도 약간 구성진 이런 소리죠. 우리 경기 민요가 맑고 이렇게 깨끗한 그런 창법이라면은 남도 소리는 굵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구성진 소리. 예. 남성적이죠. 약간 이제 이렇게 그런 좀 거친 듯하면서 이제 구성진 소리를 내요. 남도 민요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목을 이게 아니라 눌러서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난네 이렇게 꺾어 내리는 소리 이런 소리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런 소리가 나 이게 아리아리라 이래야지 그 남도 민요의 그 소리를 제대로 내는 거예요. 아리아리라 이거는 이제 우리 경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해야지. 근데 원래 남도식으로 하면 아리아리라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잘 안 돼요. 네, 경기 소리만 한 사람들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리아리랑 이게 아니라 아리아리랑 이렇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이렇게 아에다가 아를 하나 더 넣어 아리아리랑 스리랑도 스리스리랑 이렇게 스리스리랑 이렇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이렇게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네. 근데 그거가 아리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아를 하나 더 넣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리아리랑 이렇게 길게 빼는 거야. 그죠? 그게 아니라 아리아리랑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돼요. 쓰리쓰리랑 아니 쓰리쓰리랑 자, 거기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나왔네 나왔네 요거 나왔네 이렇게 끝까지 다시 한번 시작.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나왔네. 여기가 여기가 조금 그거는 이제 그걸 잘하면 다른 노래도 잘할 수 있어. 왜냐면 그 아리랑 쓰리 쓰리랑 요걸 그거는 쓰리 쓰리랑인데 천천히면 근데 그걸 빨리 붙이니까 쓰리 쓰리랑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걸 잘하면 다른 노래도 잘할 수 있어요. 자, 아리랑, 아라리가, 여기도 꺾어내야죠. 아라리가 난데, 여기. 아리랑, 시작.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그렇죠? 네. 아리랑, 이렇게, 아리랑, 여기를. 아리랑 이렇게 그거를 그게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연습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노래. 아리랑 이렇게 아리랑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하니까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시작.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시작. 운명 세계는 된 곳.
시작. 약산 내려서 할게요. 시작. 약산